기차국 내에서는 기차 국내선은 네 가지 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랑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업 때문에 생방송은 잘못 보지만 유튜브는 항상 챙겨보고 있는 트수예요. 저는 11년도 6월 말에 입대해서 13년도 4월 만기 전역해서 지금은 민방위인 30대 초중반 아저씨입니다.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군입대가 늦었어요. 본래 입대를 했다면 10년 3월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전역하신 분들이나 현역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훈련소 가면 1주차 때 이런저런 검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누나와 할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인이 되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검진 때 문진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셨다? 예, 아니요. 저는 당연히 아니오를 체크했고, 그와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자 당연히 아니오를 체크해버렸죠. 그랬더니 정신과 군의관이 너는 입대할 수 없는 정신머리라고 강제 퇴소시켜버려서 빨리 간 친구들 몇명 전역하는 걸 보면서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11년도 6월 창원의 땡땡사단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훈련을 끝내고 수료식 날 강당에 모여 특기병들과 특수부대 인원들을 제외한 인원들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단 내에 있는 직할 연대로 가게 되었죠.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다들 대형 버스를 타고 각각 지정된 장소로 떠났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곳으로 차출된 저 포함 10명은 1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옵니다. 그래서 조교에게 가까운 곳이라 점심 먹고 온대. 여기서 니들도 점심밥 먹고 편하게 기다리면 돼. 이러길래 뻥쳐서 마냥 그냥 할거 없이 침상에 누워서 시간 때우다가 점심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에 다들 일어나서 밥 먹고 조교가 주는 담배 피우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왔다며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를 반기는 건 바로 미니버스. 엄청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연대로 들어갔습니다. 연대에서 일주일간의 대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은 진짜 완전 개꿀이 아닌 꿀통에 빠져 행복했죠. 일도 안 해, 근무도 안 나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어, PX 마음대로 가, 담배 마음대로 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꿀통 속에서 일주일 지나 연대 소속 직할 대대로 다들 뿔뿔이 흩어졌죠. 이때 연대에서 저희를 관리해 주시던 인사 소속 상병이 2대대, 5대대 걸리는 놈들은 진짜 꿀 빠는 거라고 더 이상 말안 해줄 테니까 가서 한번 느껴봐라 그러더라고요. 저랑 동기 한 명이 그때 말해줬던 바로 그 5대대. 안 그래도 늦게 간 군대, 좀 편하게 지내겠구나. 그렇게 다음날 각 대대에서 또 인솔 차량들이 옵니다. 저랑 동기놈은 로디우스라는 차를 타고 대대까지 가서 전입을 하려고 주임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준비가 끝나고 대대장실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상상하던 그런 대대장님이 아닙니다. 엄청 막 무섭고 막막한 막 그런 포스가 엄청나신 분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얀 백발에 엄청나게 인자로우신 분이 앉아서 저희를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대대장 면담 시간 때 다들 사회에서 뭘 하다 왔니, 어떻게 왔니 라는 말에 1번 동기, 2번 동기는 각각 대학교 다니다 왔고, 3번 동기는 알바하다 왔고, 저는 노가다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다 왔다 하니 대대장님이 저를 보면서 빵긋 웃으시더라고요. 이때 땀이 좀 많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보직인 본부 중대 분수과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대대 사람들 한두 명 빼고는 정말 엄청 잘 챙겨주고 정말 잘해줬죠. 특히 나이가 좀 있다는 이유로 다들 엄청 잘해줬습니다.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데요. 2등병 4호봉 때 저는 신병 휴가 4박 5일을 나가게 됩니다. 휴가 나와서 지금의 와이프와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데 와이프의 핸드폰으로 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4박 5일인데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복귀해야 되는데 놀고 있었죠. 그렇게 후다닥 후다닥 준비해서 부대 복귀했습니다. 부대 복귀하고 다음날이 되니 잘해주던 선임들도 저를 개폐급 취급하기 시작했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저는 만창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기들보다 일주일 늦게 전역하게 되는데, 만창을 갔다 왔더니 제 보직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투중대 5대기 통신병으로요. 저는 두 번째 주특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P77 재원과 사용법 분해조리법 등을 선임에게 무한 갈굼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에 마스터했습니다. 그렇게 1병 3호봉 폐급 관심병사를 떼고 저희 분대에 5대기 의무병 선임과 전역과 동시에 그날 신병이 한명 왔는데, 제가 또 다른 세 번째 주특기를 가지게 돼요. 5대기 의무병이라고. 1병 3호봉 때 다른 분대 의무병 선후임에게 물어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마스터했습니다. 그렇게 1병 6호봉 연대에서 5대기 점검을 하러 왔죠.
있었죠. 그때 하필 저희 분대가 5대기 주간에 딱 걸린 거죠. 근데 아시죠? 5대기는 분대 장조와 의무병이 제일 책임감이 높은 거. 그때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만 심사하는 간부님이 물어보셔서 저는 하나도 막힘없이 다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연대에서 1등 5대기조로 뽑혀서 대대장님의 표창과 저희 분대원들에게 3일이라는 휴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또 중대 의무병이라는 중책의 직책을 갖게 됩니다. 뭐지? 네 번째 특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직책을 받자마자 저는 의무사관학교로 작전사 예하부대 의무병 집체교육을 일주일간 가게 되어 실제로 피도 뽑고 근육주사도 주사해보고 좀 더 세밀한 의무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병 3호봉이 되었을 때 드디어 백발의 흰 대대장님께서 전역을 하셨죠. 그리고 한 달 뒤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이 취임식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날 대대장님이 한마디에 전투중대들은 일제히 일주일간 사격 집체 주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대대는 왜 전투중대에 전역 수가 없나? 어? 이 한마디에 연대 사격장에서 일주일간 나를 잡고 야영을 하며 PRI를 미친 듯이 하면서 오전에 개인당 60발 오후에 개인당 60발 하루에 120발씩 총을 쏘면서 한 번 쏠 때 18발 이하로 쏜 사람들은 PRI와 오리 뛰음걸음 그리고 일주일을 죽는 줄 알았죠. 그렇게 사격집체 1일차 저는 하루 종일 PRI와 오리 뛴걸음을 했습니다. 2일차 때 첫 사격은 1일차 때 미달자들 0점 사격을 하는데요. M16이었어요. 첫 0점 사격 때 저는 0점을 바로잡고 실사격 투입돼서 첫 사격에 18발 사격집체 끝날 때까지 저 포함 몇몇 인원만 18발 이상의 합격점을 내면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격 집체의 주가 끝나고 우수 사격자 중에 계급이 제일 낮은 저는 마지막 다섯 번째 직책을 갖게 되고 네 중대 저격수가 됐어요. 이때부터 저는 체력 단련 시간대 말고는 잘 때도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저녁 전까지 계속 5대기였으니까요. 젠장. 그렇게 저격수가 된 뒤 한 달 뒤 공용화기 집체 교육? 집체 사격? 뭐 이런 걸 하게 되었는데 M60 사수 부사수, M203 유탄 발사기 사수 각 전투중대 저격수들 이렇게 총 8명이 탄약병과 작전 담당관님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처음으로 군생활에서 1년 넘게 하면서 스코프라는 걸 보기만 했지 실제로 달고 사격은 처음 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2배율, 3배율, 4배율까지 2배율 장착하니까 좀 가깝네. 3배율, 오 4배율 헉 진짜 4배율 장착하니까 1200사루에 사람이 있다면 모공까지 다 보일 정도였어요. 숨쉴 때마다 엄청 흔들리고 미세한 손떨림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조준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막 속도 울렁울렁거리고요. 근데요 자대 와서는 저의 총에 배율 한 번도 장착해본 적이 없어요. 비싼 거라고 부서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군생활 도중에 여러 직책을 가지고 군생활을 했는데 예비군 쪽지 받아보니까 그냥 1111 소총수주더라고요. 이 글을 쓰고 읽을 있을 때도 싫던 좋던 징집되어서 우리나라와 저희 시민들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인 장병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수호해야 되는 민방이니까요. 하하하하하라고 기차 국내선은 네 가지 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전쟁 다면은 한 만 55까지는 강제 징집돼서 아마 전방으로 갈 거예요. 뭐 동네 안 지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방위도 다 끌려갈 거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직책이 많았는데 군대가 웃긴 게 그냥 주특기 받은 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대학교 나오고 사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대학교에서 뭐 체대 나왔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걸 전부 체육에 관련된 걸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교수되고 뭐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막 이러고서 막 교수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면 조예가 깊어서 조금 더 파고들어가지고 더 깊게 하는 거 아니라면 대학교 자기 전공 살려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초엘리트 학교 나오고 초엘리트 학과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좀 몇 명이나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우고 나온 걸 할까 싶죠. 그런 것처럼 군대에서도 주특기를 처음에 받아서 가면은 부대에서 없는 자리에 땜빵 채워요. 저 같은 경우도 수송병으로 갔는데 저는 부대 인원이 한 5,600명 됐는데 5,600명이 전부 수송병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대대였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들 전체가 수송병이어서 밥 하는 애도 수송병이고 컴퓨터 하는 애도 수송병이고 그래서 근무도 다 서고 훈련도 보병이랑 똑같이 쓰고 여튼 저도 군대에서 별의별 직책을 다 받았었는데 이분도 못지않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군대에서 직책을 여러 개를 받아봤나요? 진짜 로봇으로 좀 대체 좀 하지. 제가 봤을 땐 국방비를 한 두 배 올리고 로봇으로 좀 대체를.
M60 사수도 로봇이야. 부사수도 로봇이어서 좀 M60 부사수 할 때 그 저 저 총열 들고 다니다가 어깨 빠질 뻔했는데 M60 사수는 토하고 있더라고. 차 총 들고 있어서 산 올라가는데. 여튼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모야라 개팬 다루고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바.